입으로 부는 재미, 떼굴떼굴 굴리는 재미. 신기한 상자. 이거를 소리 깜짝 놀라지 마세요. 통통한 상자. 여기서 네모네모 해가지고요. 네모네모는 뭘 하냐면요, 20번 회전하게 할게요. 납작. 근데 세워가지고 해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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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놀이에요. 계속 서요. 한 바퀴만 돌리고 싶으면 여기를 한 바퀴, 살짝 하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흰색이 보이게 해가지고 세모접기 두 번 해주세요. 세모접기. 펴가지고 돌려서 또 다른 쪽도 세모접기. 펴가지고 이제는 색이 보이게 해가지고 네모접기 두 번이에요. 또 한 번 네모접기. 그 다음에 펴가지고 가운데를 뻑 하고 뾰족하게 올려주세요.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안으로 들어간 쪽을 이렇게 양끝에서 이렇게 모아주면 저절로 세모 삼각주머니가 만들어져요. 삼각주머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꾸로 된 산으로 한 다음에 뾰족한 부분은 접는 선만 이렇게 접을 거예요. 보세요. 반 살짝 접고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또 반 살짝 접고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방구 이모가 진짜 필요한 거 맨 마지막에 세모 하나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모양으로 해가지고 양쪽 끝을 뾰족한 부분 한 장을 잡고 위로 이렇게 세모 접기. 그때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딱 맞췄어요. 네 군데 다. 뒤로 돌려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잡고 세모 접기. 이쪽도 그때 뾰족한 게 여기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지금 접은 세모를 위아래 두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공접기를 하면 돼요.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공접기를 할게요. 반으로 이렇게 접고 뒤로 돌려서 똑같이 또 뾰족한 부분 위아래를 이렇게 세모 접을게요. 반대쪽도
여기 밑에 반 접어놓은 거 세모, 여기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이제부터 진짜 공접기예요. 이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세모, 여기도 세모, 세모 접고 이 세모를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꽉 넣어주세요. 또 이쪽도 여기 이렇게 사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간을 넓혀서 이 사이로 세모를 넣어가지고 공접기 완성. 그 다음에 뒤쪽 돌려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개. 이거를 또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세모. 그 다음에 이 세모를 여기 이 사이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유를 주고 이렇게 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이 사이에다가 세모를 넣어주세요. 짠! 통통한 공.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혀져 있잖아요. 여기 끝부분. 끝부분은 이렇게 네모로. 이쪽도 했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도 여기 네모 끝에 네모를 접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 그 다음에 지금 접은 건 그냥 접은 선이니까 이렇게 펴서 세모도 피고 다 핀 다음에 이 날개 두 개를 양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공접기, 물방울 접기를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불어볼게요. 이쪽으로 불면 돼요. 이쪽을 이쪽 뾰족한 거 말고 불어볼게요. 짠! 어? 통통한 상자. 통통한 상자가 만들어졌으면 손가락을 넣고 네모 해서 이쁘게 네모 상자로 만들어주세요. 완성! 여기다가 뭐 넣어도 돼요. 세워가지고 여기 접혀져 있는 부분으로 하면 더 쉬운 것 같아요. 10번 회전시켜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려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